하나님의 소원인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2, 3, 7의 빛을 비추는 멋진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비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 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보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펑펑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빛을 비추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인정. 네, 날 사랑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주셨을까요? 입은 찬양하라고. 네. 이따가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오시자마자 첫날부터 네.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손은 왜 주셨을까요? 표현하라고. 어떤 표현? 선생님 강미화 권사님, 강미화 권사님. 네. 드렸습니다. 네. 김희정 선생님.
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눈으로 받았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아심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돼서 이 찬양을 한다고 선곡은 해놨는데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대요.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경례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우리 몸찬양 친구들을 비롯해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집중훈련을 했죠. 민호가 달라졌네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고 네, 아주 멋집니다. 우리 예배 전에 1분만 손을 모아서 분주한 마음 다 정리하시고 예배 말씀에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 손, 기도 눈 하고 오늘 전도사님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특별히 오늘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죠? 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필리핀을 마음에 담고 한 나라 한 선교, 한 나라 속에 237 5천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예, 네,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수원인 237을 담고 하나님 그 237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잘생긴 라디오 장님 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왔어요. 오늘은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한 나라를 품는 시간이고 300종족을 살리는 복음 시스템을 가는 사람이 바뀌어도 누가 없어도 300종족이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선교라는 것은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예요. 우리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300종족을 살리기 위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두고 여러분이 또 필리핀 가본 친구들은 이제는 없겠네요. 작년까지는 가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고요. 필리핀은 다음 주부터 선교사님하고 또 이렇게 리자 집사님 통해서 많은 또 이렇게 문화들 배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안녕하세요처럼
필리핀에는 살로마 감미께 안녕하세요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인사인데 우리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드림 시작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살로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필리핀 300 종족 살리는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지을 장소를 이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계약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또 4월달 비 오는 또 필리핀은 비가 오는 날이 4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지금 시작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센터 또 EMS 유치원 신학교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며 다음 달에 또 선교사님 만나 뵙고 드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237 3 중에 한 나라를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5천 종족 가운데 300 종족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필리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복음들을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지요. 우리 못 찾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우리 장로님은 찾은 사람 손 들어 가던데 우리 못 찾은 사람만 정민이 찾았어. 우리 제가 이제 좀 도와주세요. 정민이 성경책 제일 앞쪽에 있어요. 사도신경 구보 우리는 구보전. 자, 다 찾으셨죠? 못 찾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손 안 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찾았어요. 예. 또 찾은 사람 563장. 우리 필리핀 가면 필리핀 친구들은 이렇게 찬양하든지 음악만 놓으면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자유로워요. 음악만 놓으면 춤을 춰요. 563장 다 찾았나요? 예. 준범이 찾았네요. 예, 다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손 내리시고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시간 우리 장명수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과 그 땅 24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 언약 붙잡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항상 완성된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음으로 살리는 왕노릇하는 영적 서밋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후대 지우 237 살릴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집중훈련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릴 때부터 오로지 이 복음의 말씀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필리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앞서 헌신하는 몸찬양 성가대 헌금위원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필리핀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하나교회 유연부 승가대가 나오셔서 지금 찬양을 함께 돌려 있습니다. 승가대 조만간에 우리 승가대가 필리핀 가서 공연할 수 있기를. 우리가 전에 필리핀 갔을 적에 우리 몸찬양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대학교에 가서도 공연을 했을 것 같을 때 너무 이렇게 필리핀 사람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유년부가 가면 우리 승가대가 필리핀 가서 거기 찬양하면 필리핀 전체 방송국에서 촬영할 것 같아. 너무 잘했어. 기대됩니다. 지금은 맞죠?
황폐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말씀을 필리핀 땅에 전해질 말씀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어딘지 모르는 사람? 창세기는 제일 먼저 앞에 있죠. 네. 창세기 37장입니다. 찾은 친구. 우리 2학년들은 알아서 손들죠. 작년에 때문에 우리 1학년 친구도 찾으면 손들어서 표해주면 장로님이 사회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예. 혹시 어제 저녁에 창세기 37장을 찾아본 사람? 미리 찾아본 사람? 읽어보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람? 그래요. 우리 어제 주일 저 토요일 저녁에 창세기 37장 찾아서 읽어보고 예수 사랑하심도 찾아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찾은 사람, 못 찾은 사람 손들 보세요. 못 찾은 사람 아직. 우리 주성이 찾으면 다 찾았는데 찾았어? 오케이. 자, 창세기 37장 장로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이제 입 다물고 눈만 볼게요. 2절을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귀를 닫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같이 흥금기도 마치십니다. 준사님 나오셔서 준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엠나트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 만에 또 1학년을 보니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엠나트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빛을 비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민이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 주성이 연필 놓고요. 기도할 때는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 237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왕노릇하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 선교예배를 드립니다. 필리핀 바기오 하나 복음교회에도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 병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했었지요? 기억나는 친구? 유빈아,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했지? 맞아, 왕 노릇하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했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를 왕 노릇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었어. 왕 노릇은 사람들을, 왕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짓누르고 빼앗는 그런 왕들이 있고 또 살리는 왕이 있어. 우리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살리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왕 노릇할 영적 서밋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승리했었어요.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 자, 기도첩에 적어보세요. 말씀 노트에.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의 언약을 오늘 붙잡길 바래요. 자,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주셔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한다 했었죠. 이번 주 언약은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 하셨어.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 무슨 축복이지요? 맞아,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 되길 바래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필리핀 선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매달 셋째 주, 3주차에는 유년부에서 선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러 선교사님과 선교지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우리 유년부는 어디를 선교한다 했었지요? 맞아요. 필리핀을 선교할 거예요.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봉준 목사님,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각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계시고, 파나마에도 계시고, 중국도 있고, 방글라데시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는데, 우리 유년부는 어느 나라를 선교한다고요? 필리핀, 맞아요. 필리핀에 바기오라는 도시에 우리 홍명식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홍명식 선교사님, 맞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교사님께서 어제 전사님이 급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도 우리 유년부와 함께 선교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선교를 도울 테니 선교사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지금 두꺼운 옷 입고 계세요? 무슨 옷 입고 있었어? 반팔, 짧은 반팔을 입고 계셨어요.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 미션. 필리핀에는 날씨가 어떤지. 왜 선교사님이 지금 반팔을 입고 계실까? 지금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인데. 그쵸? 필리핀 나라는 날씨가 어떤지. 또, 어떤 말을 쓰는지. 우리 렘넌트 또 날씨가 어떻고 어떤 언어를 쓰고 또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섬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알아보세요.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께서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과 함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 제목 주셨어요. 자,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나와 있죠? 올 한 해 선교사님께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주셨어. 우리에게 여섯 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 렘넌트를 미션할 때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함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기도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 24, 응답 24에 방향 맞추는 선교 사역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배와 본부 훈련을 통해 렘넌트와 전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필리핀 전도학교를 통해 렘넌트와 목회자와 지교회가 힘을 얻어 제자를 찾고 세우며 신학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필리핀 북부 지역 10개 도시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바기오, 다구판, 산페르난도, 비간, 라오그, 클라베리아, 뚜게가라오, 알라간, 고아얀, 산티아고. 청년의 응답인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신학교와 EMS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지요?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이 오늘 꿈을 꾸었어.
요셉이 꾼 꿈을 오늘 말씀에서 봤는데 어떤 꿈을 꿨었지? 무슨 꿈을 꿨어요? 자, 첫 번째. 형들이 묶어놓은 볏짚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볏짚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볏짚단이 내가 묶어놓은 볏짚단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 우와, 너 정말 멋진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라고 했어? 시기 질투했어. 이 요셉의 말을 듣고는 그러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될 줄 아냐면서 형들이 화를 내면서 요셉의 말을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이번 어떤 꿈을 꿨었지? 자,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또 생각했지. 아, 형님들이 열한 명이니까 형님들이 열 명이고 동생이 이제 한 명 있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 형님들, 이번에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이번에는 저에게 절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얘기했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더 싫어하지, 그치? 그래가지고 와, 저 요셉을 진짜 저 요셉은 왜 저렇게 맨날 잘난 척만 하고 너무 믿고 싫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 넘어뜨렸는데 그때 때마침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서 그 상인에게 돈을 받고 애굽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언약에 최고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서 이 요셉에게만 이 무슨 옷이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 지금 보세요. 비교되죠? 형들은 색깔도 없는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지금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 미운 거야. 안 그래도 미운데 아빠가 얘를 더 좋아하네. 우리 렘넌트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유은이는 외동이니 그럴 일이 없겠군. 유주 그런 일 있잖아. 정유주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 엄마가 동생만 더 예뻐하고 뭐 나를 혼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셉의 형들이 그런 마음이었어. 유주야, 동생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라가지고 이 형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가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최고 관심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언약이 꿈에까지 나올 정도로 언약이 좋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꿈까지 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오로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동생 요셉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빠한테 어떻게 더 칭찬을 받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 노예로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최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우리가 어디에 최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최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래요. 자, 첫 번째. 요셉의 형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누가복음 38절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셨어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두려워. 늘 마음이 두려운 상태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언제 생긴 걸까?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셨어요. 이때 두려움이 제일 처음 생긴 거예요. 가장 간사한 들짐승 중에 누구? 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심어놓으셨지요? 서유라, 무엇을 만들었지? 무엇을 만들었어?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이거 먹어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이준아. 먹어라 했어? 먹지 말라 했어?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하셨어.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먹으면 죽는다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했어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아서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됐지? 말씀에 나왔죠. 두려워가지고 딱 먹자마자 내가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너무 부끄럽네? 근데 부끄러우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숨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을 겪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고 있어요. 잘 돼도 두렵고 잘 안 돼도 두렵고 예뻐도 두렵고 안 예뻐도 두렵고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집착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돼. 요셉의 형들이 요셉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물질, 돈에 집착해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운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에 집착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증인.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신대요. 무슨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야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뱀 속에 들어간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인간을 속이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했어.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면 참 행복이 없다 했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취한다 하더라도 참된 행복이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어.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낸 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렘넌트들을 이번 주에 237 나라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경아? 렘넌트는 무슨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요?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요셉이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기도해,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맞아요. 하나님께 약속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식 기도하고, 맞죠? 민호, 너의 고백대로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그 언약 붙잡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 방과 후 가고 학원 가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 시간을 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뭐를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어. 그냥 주인이 시키면 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걸레질 하면서도 노예로 갔을 때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걸레질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면서 변기 청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늘 삶 속에서 요셉이 서밋타임을 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야. 나를 살리는 시간. 서밋타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주변에 상황들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요셉이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있던 그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아도 그 환경이 나에게 상관없게 돼. 아무리 좋아도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이때 주시는 응답이 이번 주 말씀 암송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땅의 축복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받는 참된 평안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단은 끝까지 우리 렘넌트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해. 끝까지라는 말은 언제까지 두려움 속에 빠진다라는 걸까? 맞아요. 죽을 때까지도 맞고 내가 서밋이 되어도 사단은 나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꿈인 사람 있어요? 나는 커서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 김아준! 와, 대통령 하고 싶어요. 와, 요즘에 대통령이 꿈인 사람 많이 없던데 우리 랩런트는 달라요. 자, 대통령이 돼서 이제 김아준이 대통령이 됐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김아준을 사단이 공격할 수 없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야겠다 하고 사단은 안 간단 말이야. 대통령이 되어도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두려움 속에 빠져. 내가 서밋이 되어도 사단은 늘 끝까지 항상 렘넌트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매일매일 지금부터 이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고 규모를 갖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사님 도와주려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같이 기도 수첩을 우리가 매일 한번 해볼 거예요. 전사님도 자신이 없어 이걸 매일 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자 매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친구들 저녁 먹고 잘 준비 다 한 다음에 이제
전사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첩 다 꺼내놓고 연필이랑 지우개 다 꺼내놓고 우리가 그 다음날 하나님 주신 언약을 함께 먼저 미리 받고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 30분에 선생님께로부터 받은 줌 주소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첩을 할 수 있도록 전사님 도와줄게요. 알겠죠? 네. 자,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 두려움을 채우려고 내가 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 매일매일 각인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서밋타임을 통해서 땅에서 주는 평안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받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렘넌트들이 한 주간 누려서 237 나라 살리고 정복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네가 237 나라 살리고 정복할 영적 서밋이야. 매일 서밋타임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김예건, 김지연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해 빨리. 서밋타임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까지도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통해 나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정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책 맨 앞을 펼쳐서 주기도문 우리 같이 고백할 거예요. 주기도문 눈으로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죠? 자, 2월 달에도 집중 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우리 헌금위원 일어나 보세요. 헌금위원, 헌금위원 일어나 보세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자기 구역을 정해 줄게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세요. 헌금위원 다 일어난 거예요. 다섯 명.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아, 에스더. 강 에스더는 제일 오른, 여기 보면은 이쪽 분단을 하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훈련 될 때까지 같이 헌금위원으로 인도받아 주세요. 강 에스더는 자기 자리 아니고 제일 왼쪽입니다. 그리고 유나엘도 선생님과 같이 좀 활동해 주시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요 분단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분단 아닙니다. 그리고 김지연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합니다. 자기 자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김예건이 하고 김하준, 대통령 될 사람 김하준 잘생겼어요. 자, 김하준하고 예건이는 앉은 자리 하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그렇죠. 사이드 통로로 나누어서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이 좀 하세요. 훈련될 때까지 왕장 하지 말고 헌금위원 구역 정해줬습니다. 잘 인도 받아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놓고 성년 충만 오력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미타임, 이번 주 서미타임은 기도 수첩 한 컷, 말씀 암송 한 컷, 일본 구원의 길 한 컷, 한 컷이 더 있어요. 필리핀 바기오 하나복음 교회 기도 제목 여섯 가지 나와 있죠. 주보에 요 기도 제목도 한 컷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컷입니다. 이번 주 서미타임은 네 컷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전화 신방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몸찬양팀, 몸찬양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8명 렘넌트는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2부 예배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유년부실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자, 오늘 필리핀 선교 저금통 저 뒤에 가면 나하은 선생님이 필리핀 선교 저금통 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2월 셋째 주에 기도하면서 필리핀 선교 저금통을 현금을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리핀 선교 저금통 우리 담임 선생님 좀 챙겨주시고 반드시 다음 달에 내실 때는 저금통에 이름을 꼭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광고예요. 자, 오늘 미션에도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그 땅 24시 장자의 축복, 1만 성도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하면은요, 줌으로 다락방해요. 줌으로 기도 수첩하는데 오늘 8시 30분에 돌아오시면 월요일 거 합니다. 미리 월요일 거 하고 목요일은 금요일 거 합니다. 미리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면서 다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요. 오늘 전달사항 많이 있습니다. 저금통 가지고 가기, 저금통에 이름 적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줌으로 하는 기도 수첩 꼭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안녕.